애굽의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둠의 세력, 밤의 세력, 어두운 달빛의 세력, 문을 이기는 맑고 밝은 햇빛의 힘, 태국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2014년 6.4 지방 동시선거에서 좌파들의 단일 후보라는 말에 속은 국민들의 표를 악용한 애국 보수 진영 교육감의 전멸, 이를 통해서 후보 단일을 하지 못한, 단일을 하지 못한 애국 보수 진영들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이 결과 17명의 교육감 중에서 13명의 교육감 자리를 좌파들이 장악했고, 애국 보수 진영은 겨우 4명의 교육감 자리만 차지했던 2014년의 아픈 트라우마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단일화 사기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황망한 사기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국 보수 우파 진영의 단결과 대응이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교육감 추대 국민운동본부 약칭 교추본은 이계성, 김일두, 김진성, 서경석 등의 4명의 공동대표가 협력하여 작년 2017년에 출범했습니다. 또한 박성현, 김철홍 등의 공동대표가 있는 이선봉과 환영남이 대표로 있는 우리감, 이런 분들이 새로운 세계 기구를 출범해서 학생, 학부모가 중심이 되는 교육 실현, 반 전교조 교육감 선출, 자유민주 교육 확립,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인 양성의 핵심적 가치를 내걸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수 진영 단일 후보를 내겠다는 교육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추본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계성 전직 교장 선생님 모시고 간단하게 이 교추본과 또 세계 단체의 협력 방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계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 간단하게 요 소개해 주시고요. 교추본을 소개해 주시고 또 세계 단체가 있으니까 어떻게 협력하실지 좀 말씀을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세 번이나 서울 교육감 단일화 운동을 하다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 이제 9월 달쯤 그 이선번의 박성현 대표가 좀 같이 우리 교육감 단일화 운동을 같이 하자. 그래야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집행위원을 맡기로 해서 같이 했고요. 11월 달에 이제 또 서경석 목사가 이제 교추본을 만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서 공동대표를 했습니다. 양쪽의 대표를 집행위원회 공동대표를 한 것은 양그제 팀이 나중에 단일화하는데 힘을 합해야지 따로따로 하면 이게 바로 분열이 되니까 제가 이제 맞습니다.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양쪽에 이제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선분에서도 열심히 이제 그 회원 모집을 해서 회원들을 모바일 투표로 하기로 했고 또이 교추본에서도 이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국 조직으로 우선 교추본 먼저 했습니다. 전라남도를 제외하고는 제외하고, 16개 시도가 전부 그 지부가 결정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전체 회원은 7, 8만 명이 될 거는 걸 제가 뭐 8만 확실한 점은 명이요? 7, 8만 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회원이 모집되니까 이제 그 교육감 나온 분들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만일 자기가 여기서 경선을 하지 않고 그전처럼 따로 자기 행동하면은 불리하다는 걸. 왜냐면 조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거는 그렇죠. 조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9개 시도가 단일화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지금 나머지 시도도 이제 단일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선분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이선분하고 같이 우리가 나중에 뭐 어떠든지 단일화하는데 같이 협력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우리가 시민단체를 만든 것은 단일화 위에서 만든 거지 자기 어떤 이제 단체들의 목적으로 해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만든데 저는 이제 저희 목적은 특히 이제 우리
교추본은 절대 교추본에서는 교육감 후보를 이렇게 지명하거나 추천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야, 왜 예. 그렇게 추천하게 되면은 공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일체 이제 후보를 이제 뭐야 절대 추천하거나 추천은 하지 예, 잘 않으시고. 안 씁니다. 예. 않고 저희 방식은 첫 번째는 지역에서 후보자들끼리 바로 논의해서 단일화해라.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후보들끼리 단일화가 안될 경우에는 지역 사정을 지역 그 지부가 제일 잘하니까 각 시도 지부가 바로 경선을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바로 결정하려다. 그게 예. 여의치 않을 때 바로 중앙본부에서 바로 모바일 투표로 그냥 강행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원칙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9개 시도는 바로 자기들 그 나온 후보자들끼리 많이 그 단일화를 했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이제 각 시도 지부에서 조정을 통해 갖고 경선을 통해서 바로 단일화가 된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요새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단일화를 해놨는데 우리 이제 우리 감에서 다시 이제 후보를 어젠가 그저께 하고 전번에도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천하고 대전 말씀하시는 거죠? 인천과 대전은 이미 우리 교추본에서 후보자 단일화를 했거든요. 여러 사람 나온 걸 해놨는데 거기에 다시 다른 후보를 이렇게 추천을 해서 자기 우리감 교육감 단일화로 이렇게 내놓으니까 이게 혼란이라는데 혼선이 그런 일은 온다. 안 근데 이제 했으면 제일 좋겠다는. 중요한 게 서울시 교육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 교육감은 저희는 이제 서울시가 저희 저 회원이 지금 만명 정도가 됩니다. 만명 정도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 20일까지 이제 한 3만 명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회원이요? 지금 왜냐면 25개 구청에서 1,000명에서 2,000명의 회원을 지금 확보하도록 그 구지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가 가입했어요.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만 명이든지 3만 명이 가입되면 그 사람들을 이제 쉽게 보면 선거 요원이 되는 겁니다. 선거 요원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박 교장 선생님도 그 후보 중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이죠.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조건 서울시에서 등록한 후보자들은 전부 그 거기다 집어넣고 저희가 이제 모바일 투표를 할 겁니다. 이건 공정하게 모바일 투표를 해가지고 서울시는 그냥 거기서 공정하게 그냥 모바일 투표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모바일 투표를 해가지고 1등짜리를 바로 후보로 지명을 근데 할 지금 겁니다. 문제가 된 거는 그 우리 감 측에서는 그 저기 박선영 의원인가요? 아니, 우리 감 측에서 박선영 의원을 추천한 건 아니고요. 누가 추천한 겁니까? 보수들 그 원로우위에서? 고인들이 보수들 한 120명인가 그런 분이 오늘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좋겠다고. 근데 교추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네요. 우리는 전혀 관리,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거기에 관여해 있다면 우리한테 누가 와서 경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 그 박선영 전 의원은 그이 교추분하고 아무 상관없고 원로회의에서 그냥 추천했다. 그렇죠. 근데 원로에서 교추분 추천했는데 측에서는 지금 이제 누가 추천해도 상관없이 상관없죠. 박영진 그러면 선생님이 다 되든 박근혜 의원이든 누가든 상관없이 마지막에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공정하게 뽑겠다 이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도 그렇고 아까 이제 이선본 측에서도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자기들도 동감이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이선도 알겠습니다. 동감하고 아니, 있습니다. 오늘 그 저기 카톡 단체 톡방에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해결됐어요. 저는 이제 문의가 그 궁금한 사항이 다 해결됐고요. 이것이 잘 돼서 그 무리 없이 그뭐 누구나 자기 사람 추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럼요, 많은 그럼요.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게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원칙이고요. 한번 결정되면 그렇습니다. 내가 반대했던 사람에게도 밀어줘야 되는 거고. 그럼요. 그 사심이 있기면 안 됩니다. 여기 뭐 그래서 내가 추천한 내가 사람에게도 가 밀어줘야 예. 돼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굳어야 된다. 그렇게면은 이게 단일화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해서 다시 한번 다음에 방송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